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거기 나와 있는 470쪽의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470쪽의 터들 그래머. 자, 전체적으로 앞에서 배운 것들을 중요 순서로 한번 정리해 보면서 또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브러쉬 업 복습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베스트 30에 대한 중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각 챕터별로 정리하고 문제를 간단하게 맛보기로 보았습니다. 이제 좀 더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모아가면서 나왔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반복해서 리와인딩하고 있을 테니까 또 이 문제를 풀면서 또 한번 그죠?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29번입니다. Your grade on the midterm exam is not so good. 당신의 중간 고사의 성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That's true. 맞습니다. If I had studied harder, had studied의 밑줄 그시고, 자, 성적이 결과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나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죠? 이미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had PP가 나왔다는 것은 가정법으로 봤을 때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죠?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더라면 나는 좀 더 좋은 점수를 지금 가지고 있을 텐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난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좋은 성적은 아니다라는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가정법 과거 완료지만 현재까지 영향을 끼칠 때 우리가 쓰는 가정법이 뭐예요? 별표 3개짜리 혼합 가정법이죠. 자, 보세요. 어젯밤에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난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어젯밤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그죠? 과거에 어떤 영향이 현재까지. 따라서 오른쪽에는 가정법의 과거 형태고 주절, 우드시드 그드마이트 동사 원형의 형태를 쓰셔야 됩니다. 2번과 3번이 가정법의 조동사인 마이트가 있는데 마이트 가정법 조동사를 써주고 have pp가 아니라 그죠? have 동사 원형의 형태가 똑같이 있습니다만 더 좋은 점수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라고 해서 긍정 개념이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 30번입니다. 어법상 옳은 문장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what counts is not money but tim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what counts가 명사절로 주어입니다. 여러분, what은 명사절을 이끌고 count는 동사인데 일형식 동사니까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주어예요. 전체가 주어죠. 단수 동사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너데이 버피 문장 잘 됐고요. 1번 맞습니다. 2번에 He wears a hat making of wood, wood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a hat과 making인데, 자, a hat라는 모자 명사 명사구 다음에 which 비동사가 들어가고 여기에 made of wool로 돼야 되겠죠. 그죠? wool로 be made of 뭐뭐로 만들어진, 그럴 때 made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으면 얘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wool로 만들어진 모자, 그죠? 모자는 만들어지죠. 따라서 made. I will do what can I what I can. 자, 나는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I will do 하고 콤마 찍었어요. 그죠? I will do 하고 콤마 찍혔어. 자, 그런데 콤마 what이라는 것은 계속적 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콤마를 찍으면 안 됩니다. 자, 계속적 용법은 콤마 who, 콤마 which, 콤마 when, 콤마 where, 이렇게 네 가지가 계속적 용법으로 활용이 되고요. 콤마 that 안 됩니다. 콤마 what 안 됩니다. 요 두 가지는 절대 불가능하다. 요 용법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I will do what I can 하시면 되겠습니다. 콤마를 없앤다. She was late which made him angry. 자, 그녀는 늦었습니다. 그녀는 늦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화나게 만들었죠. 이때는 위치 앞에 콤마를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늦었다는 사실을 받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콤마 위치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 위치가 앞에 나온 절 전체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떠한 구를 받아올 수도 있고 단어 하나를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형용사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He is very smart, comma, which I am not 이라고 쓰면 이때는 보세요. 그는 무척이나 영리합니다. 하지만 나는 영리하지 못해요. 이때 여기에 나온 스마트를 위치가 받는 거죠. 단어 하나라도 위치가 받아올 수 있습니다. 형용사까지도 위치는 받아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1번 틀린 것 찾기입니다. Mary refused to apologize 라고 했죠. Mary는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사과하다 하면 to 대상을 써주겠지만 그냥 사과 행위를 거부하다. 그래서 자동사 apologize가 to 없이 그냥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Refuse는 to 부정사를 가져오죠. Refuse to 부정사, hope to 부정사, decide to 부정사, expect to 부정사 다 이런 것들. 자, no는 and, neither의 개념이니까 and 다음에 neither가 동사주어에 도치를 시키죠. 뿐만 아니라 그녀는 어떠한 explanation,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과도 거부하고 어떠한 변명이나 설명도 없었다. 맞습니다. no는 뒤에 동사주어 반드시 도치시킵니다. no는 동사주어 도치 구문이 필수적이고 절대적입니다. 두 번째, little did I imagine. 자, little은 부정부사로 쓰이게 되면 주절이 뒤에 도치됐죠. 나는 거의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데디아를 그가 이렇게 멋진 책을 쓸 거라고는. 그래서 did가 과거이기 때문에 대절 속에 would도 will로 쓰시면 안 돼요. 과거형으로 시제일치 맞춥니다. 세 번째, Daniel spoke English. Daniel은 영어를 말했습니다. speak가 언어명을 가져올 때는 타동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STST, say는 타동사, tell도 타동사, STST, speak 자동사, talk 자동사죠. 자, 그런데 speak가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speak 뒤에 언어명이나 성명서가 이렇게 언어명이나 성명서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목적어로서 타동사 역할을 수행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데니올은 영어를 더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존이 유창하게 말했던 것보다 모덴인데요. 거기 나온 것처럼 데니올 다음에 then did John이라고 돼 있어. 존이 영어를 유창하게 한 것보다도 더 유창하게 영어를 말했다. 자, 31번에 거기 3번은 왜 그렇습니까? 잘 보세요. Did John이라고 되어 있는데 John did라고 해야 돼요. 그게 틀린 거야. 자, 보세요. Did 다음에 John이 들어가면은 Daniel이 John을 말하는 게 아니라 John이 했던 것보다. 자, 이런 거죠. More 뒤에만 써볼게요. Fluently then 그 다음에 John spoke English. 자, 이런 거예요. spoke English가 앞에 spoke English가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다시 쓸 필요는 없고 이게 과거형이니까 did라는 말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more than John did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31번에는 did John이 아니라 John did. 자, 비교 구문에서 역시 명사 주어일 때 did John. 자, 네 번째 봅니다. Agriculture is a major industry here. 농업이라는 것은 이곳에서는 주요 산업입니다. 그리고 역시 forestry라고 되어 있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 역시란 표현에 소의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소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소의 동그라미를 치시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 뒤에 나오는 역시 마찬가지다 그럴 때 앞에 긍정문이면 소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낙농도 역시 마찬가지죠. 농업이나 낙농이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런 개념이죠. 앞에가 긍정문을 얘기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면 so 동사 주어 쓰고요. 자, 그 다음 A가 부정문을 만들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면 neither 동사 주어 씁니다. 그러니까 뒤에가 도치가 돼야 돼요. 앞에 긍정문일 때는 so 동사 주어 쓰고 부정문일 때는 neither 동사 주어 씁니다. 도치 구문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똑같이 여기다 이제 요거는 주어 동사하고 so 대신에 to를 쓸 수 있죠. me to처럼. 똑같아요. 여기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어 동사하고 either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ither하고 to는 문 위에 들어가고 so하고 neither는 문 뒤에 들어가는데 다만 얘들은 도치 구문을 반드시 가져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갑니다. 문장 중 어법상 틀린 것은 There is a good film. A good film이 주어죠. is 단수 맞고요. 오늘 밤 텔레비전에서 좋은 영화가 한 편 있다. 두 번째, The train is due라고 되어 있는데 due 하면은 자, at 11.25 p.m. 11시 25분 오후에 그 기차가 출발할 예정이다. 뭐뭐 예정인 뜻이죠. 11시 25분으로 예정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he started the job. 그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에 과거 표시 부사구는 과거형 동사를 쓴다. In 2005, started 과거. 그럼 네 번째, where did they go to라고 되어 있는데, where는 부사예요. 뭐, did they go 그래야지, to를 붙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32번의 to는 불필요하다. to라는 전치사 뒤에는, 예를 들어서, where did go, 이렇게 쓰면 Where did you go? 아, they go네요. Sorry. Where did they go? 이렇게 쓰는 거죠. 굳이 to를 쓸 필요 없어요. 이거 부사니까요. 부사. 의문 부사. 어디로라는 말 자체가 얘가 있어. 어디로 그들은 갔습니까? 부사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쓰면 전치사 뒤에는 부사를 쓰지 못합니다. 이렇게 쓰지 못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33번 적절한 것은 Means was lately for school again. Means는 다시 수업에 늦었습니다. 늦은 lately는 최근에란 뜻이니까 ly 뺀다. You are the most happy person.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야 이러돼 있는데 person 다음에 뭐가 있냐 가장 행복한 사람을 알고 있다. 당신이 33번에 2번 보면은 the happiest라고 쓰지 most happy라고 쓰지 않습니다. 왜? happy 자체가 에 발음과 이 발음의 이음절이기 때문에 most를 붙이지 않아요. 그냥 happy, happier, happiest. most를 빼고 happiest. 그 다음에 person 다음에는 whom이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어요. 세 번째, Jordan is better than I at baseball. Jordan은 내가 야구에서 잘하는 것보다도 더 잘한다. 자, I am good at baseball.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be good at, then I am good at baseball. 자, 운동 경기명 앞에는 관사 안 붙여요. 그래서 관사 안 붙이니까 곧장 전치사 뒤에 들어갔고 be good at는 이건 뭐뭐를 잘하다, 뭐뭐를 정통하다는 뜻인데 보시다시피 앞에 M굿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then I at baseball. 잘 됐네요. 자, 네 번째는 왜 틀렸을까? Do you want cold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cold to drink. 그죠? 형용사가 thing, body, one 등의 대명사를 수식할 때는 후치한다. thing, 형용사, to drink, to 부정사. 34번입니다.
어법상 어색한 문장은 뭐냐라고 되어 있네요. If I were you, 만약에 내가 당신이라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사실에 반대. 내가 너가 아니지.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할 텐데, 그죠? 입장 바꿔 were와 would study,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에 반대. 두 번째, I'm not good at dance. 난 춤을 잘 못 춰요. Be good at. 나왔네요. 나는 춤을 잘 못 춥니다. I wish는 가정법 동사를 가져오는 그 뒤에 절의 동사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춤을 잘 못 추는데 잘 출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I wish 얼마나 좋을까? I could dance well. Could dance well. 지금 잘 수 있으면, 잘 출 수 있으면. 잘 됐죠? 그래서 똑같이 I wish 가정법도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의 문장을 뒤에 둘 수 있는 구문입니다. 그치만 지금 잘 못 추니까 잘 출 수 있다면, 잘 출 수 있다면 could 동사 원형 잘 썼죠. 가정법 과거로서 현재에 대한 반대. 잘 됐어요. 그래서 could 동사 원형. 어쨌든 I wish, if only, would that, oh that, 또는 I'd rather. 이런 가정법의 의미가 앞에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찾는다. 주어 동사 가정법 과거를 썼는지 본다. 주어 동사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는지 본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 과거와 과거 완료는 가정법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반대, 그리고 뒤에 것은 과거에 대한 반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시하는 방법이니까 지금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예, 과거에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예,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시다시피 I could dance, 지금 잘 출 수 있으면 I wish 얼마나 좋을까. 세 번째, Tom is busy, 톰은 바빠요. If he were not busy, 만약 그가 지금 바쁘지 않으면 he would go to your wedding. Go to your wedding, 너의 결혼에, 결혼식에 갈 텐데. were와 would go, 가정법 과거 잘 됐고요. 네 번째가 어색하다는 얘기인데 without you helped us,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때 그 문제를 풀 수 없을 텐데. 아니, 전치사가 어떻게 뒤에 절을 갖고 와요? 뭐뭇이 없다면, without 대신은 뭐 쓰면 되겠어요? 뭐뭇이 없다면, 이런 개념이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if you don't help, if you 아니면 if you didn't help us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제때 할 수 없다 이 얘기니까, 당신의 도움이 없다면 without your help 이렇게 쓸 수도 있지요, 그죠? 아니면 if you didn't help us 이렇게 쓴다든지,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가정법 과거 without은 역시 뒤에 명사구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뜻은 if it were not for, 이 뜻이 되는 거죠. 만약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된다 그러면 이 맛은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 지금은 현재에 대한 가정이니까 얘를 이렇게 가정법 과거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만약에 너의 도움이, your help가 없다면 우리는 할 수 없을 텐데. 4번이 어색한 문장이 되겠어요. 자, 넘겨주십니다.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찾아라. I awoke to find myself famous. 나는 잠에서 깨어나 보니 알았습니다. 내 스스로가 유명해졌음을. 그래서 wake up이나 awoke, awake나, 자, 이런 거죠. wake up, wake up, 또는 awake 동사, 또는 leave 동사, 또는 grow 동사, 이런 거. 깨어나 보니,
잠에서 깨어나 보니 살아서 성장해서 그리고 투구정사일이 나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죠. 이렇게 좌해석으로 결과적 용법으로 해석한다. 나는 잠에서 깨어보니 내 스스로 유명인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맞고요. 두 번째, This problem is easy to solve it. 이 문장은 easy가 이제 난이도 형용사죠. 난이도 형용사 앞에 주어는 it를 써서 It is easy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다. 투 부정사 앞에 일반 주어 for us가 생략이 된 거예요. It is easy for us to solve this problem인데 투 부정사의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자로 이동시켰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it를 투 부정사의 목적어를 중복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 쓰면 안 돼요. 자, it 지울 것. 세 번째, my mother let me go to the concert. 자, 어머니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let. be는 목적어, go는 to 없는 원형 부정사. let는 make, have, let. 사역 동사로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없는 원형 부정사. 잘 됐죠? 네 번째, I felt someone pull me by the sleev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feel이란 동사가 지각 동사예요. 이게 feel. 그리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 썼어요. 거기까지는 잘 보세요. 나는 느꼈어. 누군가 잡아당기는 걸 나를. 근데 소매를 잡아당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이런 동사죠. 여기 쓸게요. 잡아당긴다. 뭘로? 수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by the sleeve인데 pull, 잡아당겨. seize, catch, 그죠? hold, take 이런 동사가 타동사로서 사람을 목적으로 취한다. 그러면 뒤에는 by the 신체 일부를 쓴다. by the 신체 일부. by the, 더밖에 안 되죠. 그리고 신체 일부, 소매자락, sleeve. 자, 그것까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by the가 아니라 뭐 on the, in the 그러면 안 돼요. 36번, 어법상 틀린 것 찾기. She heard him. 자, heard는 지각동사 hear의 과거형이니까 목적어 him, to lock에 to 없는 lock the door. 잘 됐죠? 그녀는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문을 잠그는 소리를. Okay, there's nothing. There's nothing. Nothing이 주어니까 단수. To do but wait인데요. 기다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but wait 할 때는 wait가 do에 걸리는 병치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 말고는, 기다리는 거 이외에는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그저 기다려야만 할 뿐. 그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 I saw him. saw가 지각동사의 과거형이니까 him 다음에 enter 또는 entering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남자가 아내와 상점으로 entering, enter 하는 것을 보았다. 좀 네 번째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I want you stand 안 되죠. want는 목투부정사를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따라서 to stand를 써야죠. 나는 원한다. 너가 서 있기를. beside me. 내 옆에. 그리고 hold a torch. 횃불을 들고 있기를. 4번에 to stand. 뭐 일단 36번도 마찬가지. want는 뭐 대표적인 동사입니다만 요즘에는 시험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지각사역동사도 잘 나오는데 그 사역동사 forget, post, compel과 같이 투부정사 쓰는 게 참 잘 나와요. get동사, compel, 사역동사 to, post 같은 사역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to 부정사를 쓴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7번 보겠습니다. 어법상 표현이 어색한 것은 I'll soon finish reading the novel. 자, finish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finish, consider, allow, mention, admit, deny, 그 다음에 mind, help, enjoy, appreciate, quit, finish, consider, 그 다음에 abandon, give up,
discontinue, dislike 이런 것들 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나는 곧 소설 읽는 것을 마칠 거예요. Finish reading the novel. 잘 됐죠? 두 번째, A student should not avoid working hard. 학생이 avoid ing, 열심히 일하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사양해서는 안 된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잘 됐고요. Consider 뭐예요? 그렇죠? To go 아니고 going. Consider going on a picnic this weekend. 우리는 이번 주말에 소풍을 갈 생각입니다. Consider going to a picnic. 세 번째가 틀렸네요. 네 번째, he didn't intend to 부정사 쓰죠. Intend to 부정사는 뭐뭐할 의도 계획이다 한데 그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Offend you. 당신을 기분 상하게 할 의도는 아니었어요. With those remarks. 그런 말로 당신을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않았습니다. 그래서 intend to 부정사. 인텐드 투 부정사는 뭐뭐 할 의도 계획 이다란 뜻이죠. 뭐뭐 할 의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I don't intend to 그죠? insult you 당신에게 모욕을 줄 의도는 아니다 뜻으로 결국은 intend to offend 잘 됐죠. 38번입니다. 적절치 않은 것은 Not much is known of his boyhood. 자, 많은 것이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자, be known, of 하면 뭐뭐에 대해서. 자, be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지다. 자격신분. be known for, 뭐뭐 때문에 알려지다. be known by, 뭐뭐에 의해서 알려지다. 자, be known to, 뭐뭐에게 알려지다.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의 네 가지지만, 여기 of를 쓰면, 뭐뭐에 대해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of 쓸 수 있어요. 많은 것이 알려져 있진 않다. 어린 시절에 대해서. except that, 뭐뭐라는 사실을 제외하고, 그가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그리고 앤 해서웨이와 결혼했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그가 18살 때에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메리는 타동사잖아요. 결혼식 테마 동사, 절대 타동사. 동사편에서 했던 거 한번 다시 회자시켜 보겠습니다. 결혼하려면 식장에 도착해서 식장으로 들어가서 식에 참석하고 신랑 신부가 서로 어프로치 다가서면 사회자가 언급하기를 지금부터 주례사님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례사님 말. 이 시간이 오기를 기다렸으니 두 사람은 서로를 고려하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항상 토론 토의하고 자, 그러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보다 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인사하고 식장을 떠난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 결혼식 테마 동사라고 해서 뒤에 전치사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날, 결혼하다, 도착하다, 들어가다, 참석하다, 서로 가까이 다가서다, 언급하다 말하다 연설하다 뭐뭐를 기다리다 고려하다 토론하다 뭐뭐보다 오래 살다 인사하다 떠나다. 오케이. 그 married with가 아니라 married가 received에 걸리기 때문에 with를 지우셔야 된다. 39번입니다. All of our employees accept their tasks. 우리 직원들 모두가 자신들의 임무를 수락하고 받아들인다. enthusiastically는 열정적으로 tasks 앞에 accept가 완전 타동사예요. 완전 타동사 뒤에 목적어, 목적어 뒤에 부사의 형용사, 부사지. 근데 불완전 타동사 뒤에 목적어, 목적어 뒤에 뭐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 보면 부사를, 부사 보면 형용사를 상대적으로 검증하면서 동사의 지배적 성질을 이용해서 타동사 목적어 부사냐 타동사 목적어 형용사냐 이거에 따라서
사명식이 될 수도 있고 오형식이 될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거기는 보시다시피 except 앞에 있는 employee가 문제죠. 우리 직원 한 명이죠. employee는 employees, s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대어란 말도 통하죠. 한 명 모두가, 그런 말은 없어요. 여러 명 모두죠. 따라서 employees, all of our employees except their tasks enthusiastically,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o the satisfaction 전명구, 만족하게 그들이 supervisor, 그들의 감독이 만족할 만큼 열정적으로. 그래서 to the satisfaction of 하면 뭐뭐에게 만족하도록. 잘 됐습니다. supervisor, 그죠? 뭐 상관이나 감독자가 만족하면 오케이지. 1번에 복수명사를 써야 된다. all of 복수명사 할 때 all은 사람이면 복수 취급하기 때문에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employee는 직원이란 뜻이고 employees, s 붙으면 복수형으로 됩니다. 40번. 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라. Sam and spend most of their adult lives in salt water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사실은 바닷물이 솔트 워러죠. 프레시 워러 한 민물. 우리 그 마시는 뭐 이런 빗물 이런 고여 있는 계곡물 민물이고, 바닷물은 솔트 워러죠. 그런데 세몬은 단복수 취급이 같아요. 연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세몬, 트라우트, 송어. 애리 무금이죠. 세몬, 트라우트, 송어. 그다음에 디어 사슴, 십, 양. 그죠? 그런 것들 단복수 취급이 같아요. 같은데, 그래서 거기는 세몬이라고 나왔지만 스펜디에 S가 안 붙은 거고 대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어들의 성어죠. 성어 이상하네. 한자는 성, 어는 고기. 아, 그렇구나. 성어의 삶을, 어덜트 삶의 대부분을 소비합니다. 바로 바닷물 속에서. Despite,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return to their freshwater birthplace, 그들의 민물의 출생지로 return to, 되돌아갑니다. To spawn and die, 그리고 알을 낳고 거기서 죽어가죠. 그죠? 그 나름대로 있죠, 여러분. 미국과 그 캐나다가 fish war라는 걸 합니다. 연어들이 이제 어떤 피시원이야. 그게 이제 신문에 대서 특필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 미국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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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번에 총격 사건 났던데? 그거 아닌가? 자, 어쨌든 간에, 마이애미 비치. 여기 터닝 포인트인가 봐, 이게. 뭐, 해류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예, 미국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짜자잔, 이래서 이렇게 5대5,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위에는 캐나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밴쿠버 아일랜드라는 섬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 알래스카. 그죠? 알래스카. 자, 이제 연어들이 저기서, 그죠? 쫙 태어나서 조그만 새끼들이, 치어들이 쫙 태어나서 막 바다를 막 가서 저기 마이애미 비치에 있는 그죠? 미녀들의 비키니 차림을 쫙 보고 쫙 돌아서 살이 점점 찌웁니다. 살을 점점 찌우고, 그죠? 강산의 노래를 따라서 가다가 여기 미국의 어부들이 전망 어선을 쫙 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쫙 올라가던 것들이 때를 줘서 살이 통통하게 쪘으니까 여기도 워싱턴 DC, 그 다음에 오리건주, 캘리포니아주 다 어부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물을 크게 놓으면 올라가던 것들이 여기 지금 그죠? 스폰 앤드 다이 하러 가는 것들이 알을 채 못 낳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눈이 빠져라, 캐나다에서 보고, 캐나다 어부들은 눈이 빠져라 보고 있는데 여기 고기들이 안 올라와. 그냥 알아봐. 여기 국경이 없이 왔다 갔다 자기들은 하니까 보니까 어부들이 뭐 그물 쳐놓고 난리 났어. 그러면 여기 이쪽에 있는 그죠? 여기에 있는 그 주지사 겸 어부 대표가 오타와에 있는 캐나다 오타와의 수상한테 전화를 걸어서 여기 전기를 끊으시오. 자, 미국은 여기 나이아가라 폴에
그래서 나는 전기에 이 동부 지역에 너무 크게 그렸다. 그죠? 이 동부 지역의 전기에 한 25, 35%는 나이아가라 폴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로 씁니다. 그럼 여기서 댐에서 스위치를 한 두 번 내렸다 올렸다 하면 전기가 깜빡깜빡 꺼졌다 올라갔다 무지무지 불편하죠. 대혼란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오바마 형님이 전화를 수상한테 딱 해서, 아, 캐나다 수상, 나 오바마예요. 여기 우리 어부님들 이제 좀 고기 좀 잡았으니까 금을 걷는다고 하니까 걷으면 좀 전기 좀 잘 넣어주십시오. 이게 피시워예요. 미국과 캐나다의 유일한 전쟁. 지금도 남아있는 전쟁. 이걸 피시워라 합니다. 그게 이제 스폰 앤 다이 하기에서 올라가는 통통한. 제가 여기서도 있었고, 여기서도 살았는데, 어쨌거나, 나 연어는 사실 좋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맛은 별로 없었어요, 저한테는. Despite their return to가 아니라, despite가 아니라, 여기는 그죠? 양보에, despite는 전치사잖아요. 전치사는 뒤에 이렇게 명사명사구밖에 못 쓰니까, 얘 의미가 있는 뭐예요? 도우나 얼더우 써야지, 그죠? 요걸로 바꿔주셔야 주어 동사의 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장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40번에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474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잠깐 쉬셨다가, 나머지 마무리 하면서 우리가 웜업을 한번 제대로 했던 것을 좀 더 굳히게 하면서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돌아옵니다.